온도가 뭘까요? 사람의 체온이나 체온 차가움 또는 따뜻함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차가움 또는 따뜻함을 나타내는 단어? 네. 내가 느끼고 있는 체온? 기온? 체온? 같은 거? 네. 기온 같은 거? 네. 춥다, 춥다, 덥다, 덥다. 그쵸? 온도는 차갑거나 뜨거운 거를 판별하는 기준이에요, 그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온도라는 개념을 아주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핸드폰만 켜더라도 실외에 있는 온도를 알아내 실외가 얼마나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금방 알 수 있고, 또 대중목욕탕에 있는 온도계를 통해서 어느 탕이 차가운지 따뜻한지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익숙함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온도라는 단위가 국제표준으로서 최초로 도입된 건 1742년 스웨덴의 물리학자였던 안데르스 셀시우스가 제안한 셀시우스 디그리, 번역하면 섭씨라는 기준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물에 끓는 점을 0도씨로, 어는 점을 100도씨로 하는 지금과는 정반대로 설정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물분류학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여 현대 식물학의 시조로 불리우는 생물학자 칼 폰 린네에 의해 생물학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실험실 환경뿐만 아니라 직관적으로나 수학적으로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1745년에 현재 사용하는 기준으로 바뀌게 되었죠. 오늘날 물체의 따뜻함이나 차가움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인 온도를 재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특히나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체온 수준의 온도는 손을 대어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 눈앞에 있는 온도를 알 수 없는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그 두 물체에 손을 대어보는 것만으로도 이 두 물체 중에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실험 쿠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정말로 손을 대보는 것만으로도 두 물체의 온도를 구별할 수 있을까? 입니다.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물체 중에서 어떤 게 차가운지 따뜻한지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져보는 거. 만져보는 거죠. 손으로 만져보면 그 온도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왼손과 그쵸. 네.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아, 네. 이 두 개의 물체의 온도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보면 여기 지금 책 그리고 여기는 알루미늄 박스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물체의 온도를 지금부터 구별해 볼 거예요. 학생,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어느 게 지금 더 뜨거울 것 같아요? 이거요. 이게 더 뜨거울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만져봐서 비교해 볼까요? 아, 그래. 한번 지금 한번 해보면 돼요. 예. 뭐가 더 차가워요? 이거요. 얘가 더 차가워요? 이 알루미늄 박스가 더 차갑습니다. 더 차갑죠? 네네. 알루미늄이 붙으니까 더욱더 차가울 것 같아요. 아, 알루미늄이 더 차가울 것 같아요? 네. 오른쪽이 더 차가운 것 같아요? 네. 알루미늄 박스가 좀 차가운 것 같죠? 네. 여기서 선생님이 온도계를 가져왔어요. 이 온도계가 얼마나 신기한 온도계냐면 이렇게 온도를 측정하고 싶은 데다가 쏘면 이렇게 지금 숫자가 뜨죠? 몇 도라고 돼요? 35. 그렇죠. 31도. 이렇게 표면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가 이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온도랑 여기 있는 온도랑 비교를 해볼 거예요. 같이 한번 비교해 봅시다. 몇 도가 나왔죠? 27도요. 여기는요? 여기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27도. 27.1 네, 이렇게 나왔네요. 네네. 책을 보면 오히려 책이 지금 온도가 비슷하게 나왔죠. 네. 25도. 거의 비슷하죠. 네. 왜 그런 걸까요? 두 개 온도가 똑같아요. 두 개 온도가 같아요. 네. 근데 알루미늄 만졌을 때 더 차가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네. 왜 그럴까요? 알루미늄 특성상 이게 재질 때문에 차갑게 느껴지는 재질, 게 아닐까요? 재질 때문에. 네. 온도 똑같은데 왜 얘가 더 차갑게 느껴질까요? 얘는 안에는 안에는 사실 얘랑 온도가 같은데 겉에는 바람이 조금 차니까 얘도 차니까. 네, 되게 잘 설명했어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알루미늄으로 된 이 상자가 더 차가울 거라고 예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 알루미늄과 책의 온도를 적외선 온도 탐지기로 탐지했더니 두 온도는 거의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두 개의 온도가 정확히 아니면 거의 똑같은데 분명히 손을 대었을 때는 이 알루미늄 상자가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비밀은 바로 인간은 물체 자체의 온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같은 시간 동안 얼만큼의 열을 방출하는지 또는 흡수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온도 자체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시간 동안 얼만큼의 열이 피부로 전달되었는지, 쉽게 말해 얼만큼 빠르게 열을 전달하는지 또는 느리게 전달하는지만을 감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종이나 스타이로폼 같은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는 분자 자체의 배열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특징 때문에 열의 전달 속도가 매우 느린 단열의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손을 대어도 체온이 책 속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같은 시간 동안 손실되는 열이 비교적 작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책이 알루미늄 상자보다 따뜻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알루미늄 상자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자들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프리 차지, 자유전자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자유전자에 의해 접촉된 피부의 체온이 쉽게 금속 안으로 전달되게 되며 같은 시간 동안 손실되는 열이 종이보다 훨씬 많게 됩니다. 그리하여 알루미늄 상자가 책보다 상대적으로 차갑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금 두 개의 온도는 실제로 똑같은데 사람은 온도를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 사람은 실제로 물체를 접촉했을 때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체에 접촉했을 때 이 물체가 얼만큼 내 온도를 빨리 뺏어가는지 느리게 뺏어가는지 그 비율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온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온도가 여기 얼만큼 빠져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만져봐야지. 따뜻하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의 온도가 여기로 안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얘 만져봐요. 차갑죠? 네. 이건 뭐라고 해요, 그러면? 빠져나가요. 그렇죠.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만졌을 때 더 빨리 빠져나가고 여기는 천천히 빠져나가고 그래서 얘가 차갑다, 얘는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도를 느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건 뭐라고요? 빠져나가요. 그렇죠. 빠져나가는 정도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 아. 당황스러우셔도 재밌네요. 상식적인 건데 모르고 있었던 거를 알아내서 저는 좀 좋은데요. 아 정말요? 네. 오늘 실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아 진짜요? 여기 들고 인사 좀 해줘요. 과학피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채널의 성장과 발전을 항상 지켜봐주시는 여러분들과 특별히 투네이션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촬영 장소와 전시관의 자료를 열람하도록 도움주신 국립과천과학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과학기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실 분들은 후원을 통해서 과학기에 힘이 되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